하는지 모르게 더 이상 여러분 남겨둘 수 없고 언제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에는 살며시 그대 이름 부르겠어 눈 감은 그대 옆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대 숨결 느낄 수 없고 무겁게 나를 누르는 이 빈공간 그대는 밤만 나를 기다려 기다림 속에 지치고 그대를 외롭다고 눈물 짓지만 언제나 그대의 두 손을 잡고서 함께 걸어갈 테야 그리고 사랑해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의 사진이 행복하고 네. 중요하게 말합니다. 네. 기다림 기다렸소 그는 외롭다고 눈물 짓지만 언젠가 그대의 두 손을 잡고서 함께 걸어갈 거야
되게 잘했어. 언니 누구 거야? 이선희? 김연주. 김연주. 여자, 남자 캐릭터. 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Thank you.
집 부렸네.
이야, 지금 대구 나자. 또 한 분 예약돼 있는 여기. 또, 이야, 밀렸어. 잠깐만요. 여기, 그, 우리가 또. 50원 넘으시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그것도 밝으시네, 그죠? 이야,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난 50 조금 넘으신 줄 알았어. 아, 그래요? 야, 훌륭하신 분이셨구나. 야, 자, 그러면은, 내가 아까 제가 언뜻 황길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황길이 이 우리 또 무대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승 후보 같아요. 예, 자.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모텔에 가지 말랬지. 엘치요 언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갑니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반응은 좋았다. 근데 키가 조금 안 맞았다. 그죠? 키가 큰데 너무. 그죠? 자, 지금 몇 분 몇 분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하셨죠? 야, 이제 경쟁률이 고창에서 왔어요. 그죠? 랩판들이 거의 잡고 있어요. 고창에서 왔어요. 부탁해. 심사하시는 동안에 아까 여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오셔서 여기 잘 됐으면 하고 그래서 절도 하고 인사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늦게 오셔서 아직 그걸 못 하신 분이 계셔서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감독님 가재미가 되는 거야. 감독 중에 왕감독님 메이드. 자, 잘 되시라고 남의 친구가 걸뱅이 하라 잘 되시라고 또 자, 여기 아직 여기 인사 못하신 분 늦게 오셔서 못하신 분 잠깐 오셔서 여기 인사 잠깐 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아주 좋은 훌륭한 카페로 우리 카페 팀이 만들어주실 것 같아요. 자, 또 한 분 오셔서 아저씨한테 인사 못하신 분 계신 분 오셔서 인사하시고 다음에 또 이렇게 자 훌륭한 카페가 되라고 훌륭하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지막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라고 이제 거기다가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께서 또, 아유, 감사합니다. 언니 화이팅! 언니 화이팅! 아유! 훌륭하고 멋진 인간이 차차 넘치는 그런 좋은 카페로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저 순심이 오셨던 것 같은데, 순심이 오셨던가 여기, 우리 고사상 펴놨으니까 오셔서 또 잘 되시라고 또 인사를 또 하셔야 덜 서운하실 것 같아서 상세로 펴놓으셨으니까 잠깐 오셔서 인사하시라고. 아, 기독교라고? 뭐 하는 거야, 기독교? 11조. 11조 맞추면. 11조. 아, 하셨대. 아, 그러면 일단,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떻게, 그거 하시느라고 그거 채점을 하셨나 모르겠네. 채점하지 못하셨죠. 예. 저 아까 저기 경쟁하셨던 분 다 나오세요. 우리 네, 요 세 분 저기 저기 누님. 자, 저기 황진희 씨도 나오시고. 자, 자 일단 여기 나오세요. 저기 어디야? 예, 또 한 분. 어 여기 나오셨네. 야, 저기 이렇게. 여섯 분이잖아요. 여섯 분. 여기 순심씨 빼고 여기 여섯 분, 여섯 분이서 지금 여섯 분 맞습니다. 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 전부 다 100점에서 두 분씩 서서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는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쩔 수 없어. 이건 전부 다 100점이야. 어, 그건 아니다. 아니다. 아, 아니다. 또한 분 계세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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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사실 힘들어. 예, 이게 사실 누구를 주고 누구 욕먹어. 자기 스스로가 힘을 이겨서 자, 자. 빡 두 분 두 분 쓰세요. 두 분 두 분. 자, 어? 자, 이기신 분 한 분 나오시고. 자, 두 분 가위바위보 어때? 자, 두 분 가위바위보. 야, 양보하신다. 야, 역시 멋지신 남자분. 양보하셨어. 자, 두 분 중에 누가 양보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죠?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손도님, 손도님, 일로 오셔. 이쪽으로, 아, 일단 오셔. 일단 오셔.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자, 위로 손 올리지 마. 자, 하나, 가위바위보. 아, 다 비겼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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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겼어. 비겼으니까 하나씩 다 드리겠대. 아, 다 준다고? 야, 누가 한 사람 이겼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아니야, 이분은 이분 거고 또 하나 더 내놔야 돼. 맞아요, 맞아요. 가져가시면 돼. 가져가. 이게 산삼입니다, 산삼. 물 많이 주지 마시고, 치치기로 치치치 하고 몇 번씩만 가끔씩 물 드리면 된대. 예. 아, 감독님. 감독님 두 분 나오세요. 아, 세 분 아닌가? 두 분 나오실 때. 나오시, 나오시. 기룡이 선생님하고 저 털머니 나오십시오. 아, 예. 잘 키우셔요, 잘 키우셔서. 우리 영상 감독님들 드려야 돼, 그럼. 아니가. 당연하지. 아니, 당연히 드려야지.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냥 좋은 영상 많이 찍어서, 그리고 이제 또 수고스럽게 올려주셔서, 또 한 번, 이제 또 한 번 기대된 것 같은데. 예, 또 한 번 여기, 여기, 여기 또. 그 소녀 감독님이세요, 그 소녀 감독님. 복수는 뭔데? 영상? 아니, 음향? 젊은 사람 보고 된다. 이거, 이거 사진 찍어야 되나요? 복수나, 넌 이거 두고 니가 찍어, 내가 찍어. 사진 찍으세요. 카페 올립니다. 그냥 사진 찍어야지.
자, 이제 또 잠깐 즐기는 시간 가시고 나서 또 추첨한답니다. 또 추첨한다니까 기다리시고 일단 여기 그 잘 아시는 분이시죠? 순심이 분만이 모셔가지고 노래 한 곡 두고 여러분들 위해서 즐거운 노래 두고 올려드린답니다. 자, 나오세요. 네, 우리 나비청, 네, 우리 걸뱅이님 축하드립니다. 생일을, 네, 탄생을 축하드리면서 자, 그물 띠입니다. 갑니다.
내가 시상에 집에서 6개월 동안 놀아가고 돈 있으면 내가 한 1,000만 원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아우 미안해요. 참 삶이라는 게 가슴이 아프네. 앵콜 하셨어요? 제가 원래는 한 곡만 하려고 했는데 앵콜하는 바람에 제가 한 곡만 더 할게. 엄마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응? 말씀 마세요. 저기 청춘 고백. 감사합니다. 빨리 넘겨라. 순심아 이뻐졌어요. 좋아하세요? 요즘 노래 좋아하세요? 봐봐. 무슨 게 아직 있잖아요. 얘가 내 매니저 아니에요. 관리를 해도 절대 아니에요. 얼굴 보시오. 순해갖고 하게 생겼나. 복순아 사랑해.
원래 수줍음을 많이 타서 제가 한 가지 내가 소원이 있는데요. 마이크를 빨리 넘기기 전에 내가 이 오빠한테 마누만 바라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러면 눈치가 없는 건지. 맨땅에 헤딩으로 왔어요 제가. 얻어먹으러 왔어요? 네. 요즘 그지보다 더 하네. 아우야. 그러면은 계속 다음에 돈 벌면은 나비추마 다음에 돈 벌면 무슨 마음속으로 떠라. 여기로 가세요. 여기로. 없다는 게 아니라 봐봐 주머니가 없어. 돈이 아니 없다니까. 여기 대신 오빠가 좀 안 될까? 근데 어디서 많이 번 듯한데. 여기 있어야지 이제. 어디서 많이 번 듯한데. 아유 저기 막 동양인들이 하는 버튼을 놀아. 어머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장님 이런 노란들이 내는데 도망은 안 갔다. 인물이 아깝다. 언니 이분한테 좀 잘해주세요. 훌륭하신 퇴진해. 자 그러면은 세상에 내가 최고 맘에 드네. 우리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 대통령 빚집 아저씨 될 거야. 자 이번에는 최고 맘에 든다. 자 우리 여기 회장님 우리 오늘 주최하시고 준비하시고 어떻게 총괄하시는 우리 카페 직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박수 한번 주세요. 또 박수 받으시면 나오셔가지고 또 다음 대로 또 노래 한 곡 하시는 게 또 예의시잖아요, 그죠? 그럼 자 노래 좀 신나는 노래 한 곡 무슨 노래 제목 말씀하세요. 복순아, 네. 음악 카페 사람이 막 나오셨잖니. 자, 무슨 노래?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 세레티지. 뭘 뛰어도 뛰어.
아까 이제 수고하신다고 제가 이제 그 산상을 한 전달을 해드렸는데 또 저기 중에서 또 한 분이 끼가 막 있으신데 지금 내순상 운영하고 막 지금 막 기다리시는 분들 계셔요. 한 분. 그 끼룩이 단장님. 지금 또 끼룩이라고 어떻게 한 두 분 팀을 입고 계신데 나오셔요. 나오셔가지고 복수해 주셨죠. 네. 또 아까 무슨 저 다른 노래 있잖아 또 이게 감독님 감독 노래. 나는 여자 뭐 있는데 그죠? 너도 역시 여자. 내가 이제 무식해서 내가 이게 너도 역시 여자였구나. 자 부탁해. 기록 기록 기록. 네 감사합니다. 한번 잡아주셔야 돼. 자, 신서연 가수님, 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나오십시오. 네. 어머니, 어떻게 즐거우세요? 즐거우셔? 많이 드셨어? 네. 어,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박수 치고, 막 떠들고 가시면 한 1년쯤 젊어져서 가시는 거야. 그죠? 예. 네. 재밌게 놀다 가셔. 이제 또 가수님 나오니까 노래 들으시고, 야, 해봅시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 신서연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 너무나 공기도 좋고 정말 이런 데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 온다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또 날도 받쳐주네요. 비도 안 오고 날씨가 딱 좋네요. 그죠? 어, 제가 오늘 여기 왔는데 저는 그 타이틀곡이 아리쓰리 세우라입니다. 아리쓰리 세우라는
요즘 우리 각설이님들이 제 노래를 많이 홍보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 노래를 하기 이전에 또 제가 그 우리 작곡가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노래 세월강을 한번 먼저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세월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세월강 다 아시죠?